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UI대 김서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황금 휴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소개를 받은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공대생이시죠? 네. 사실 공대생을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거의 뭐 공대라든가 자연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이제 이종필 선생님이라든가 다른 여러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좀 지평이 많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정도 됐을 때 저는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런 행위들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또 그런 행위들이 당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자연과학이라든가 또는 뭐 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만날 일이 전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10년쯤, 15년쯤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관점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공대, 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제 아마도 우리가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제목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핫한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융합이라는 것이 실제 교육이라든가 또는 학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큰 그림 속에서 보여드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빅히스토리라는 거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보통 히스토리 앞에 빅이 붙으니까 이게 정말 큰 역사인가 보다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십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빅히스토리는 자연과학도 아니고 사실 인문학도 아닌 그러니까 중간에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걸쳐져 있는 이제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단한 번도 없으세요? 제가 최근 한 5, 6년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뭐 책도 내고 이랬는데 뭐 제가 했던 그런 성과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단어를 보시고 아 이런 새로운 학문의 경향이 있구나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이 있구나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관련된 것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빅히스토리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념이라던가 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빅히스토리가 프로젝트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빅히스토리의 관점을 가져와서 실제로는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밑에 도메인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IBHA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바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IBHA 넷이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빅히스토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영어 잘하시죠? 아마 여러분들 다 해석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보시게 된 우주라던가 생명이라던가 또는 지구라던가 인간 이런 것들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보아왔어요. 실제로 우주의 역사는 주로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지구의 역사는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생명의 역사는 말 그대로 생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간의 행위라든가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전부 다 통합해서 좀더큰 이야기를 해보자. 여기 나와 있는 히스토리는 역사라고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아, 빅히스토리라고 우리가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역사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단어를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앞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스토리라고 바꾸자. 뭐 최근에 그런 논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합의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보시게 되면 우주라던가 또는 지구 생명 그리고 인간 이 모든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뭐 공학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저처럼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자면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관점들이 만들어지면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자신들의 세부적인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부했던 것과는 다르게 세상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전 세계 역사학자들 또는 전 세계 천문학자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학회가 바로 이제 빅히스토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불리는 학회고요. 실제로 만들어진 건제 기억에 2000
10년 정도 만들어졌어요. 2012년에 처음으로 국제학술대회를 했고 작년에 이제 두 번째 국제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세 번째 학술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만들어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크로노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공대생 아니죠? 저도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죽음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크로노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회사 이름이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가 창업했던 최초의 첫 번째 회사를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회사가 빌 앤 멜린다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좋은 일하는 특히 제3세계 뭐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이제 그런 자선단체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BGC3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되게 조그만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MS사의 사실 여러 분과 중에 하나가 리서치 랩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랩에서 이 크로노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줌인과 줌아웃이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우스만 한 번씩 클릭하게 되면은 아주 깊게는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우주의 시작까지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계속 줌아웃을 하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까지도 한꺼번에 평면상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버전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보시려면 항상 새로운 어떤 그런 버전들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는데 자, 그 크로노줌에서도 빅히스토리와 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관점들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주의 역사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생명체의 역사라는 게 존재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이 세 가지의 이야기 우주와 생명과 인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통합된 관점에서 하나의 평면에서 한번 보여줘보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기존에는 인간의 역사만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역사만 알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역사에서 좀 더 나아가서 생명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점점 더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역사에도 어느 부분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관심들을 유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흥미를 좀 불러일으키기 위한 실제로는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이라던가 거북선이라던가 또는 훈민정 창제라던가 여러 가지 형태의 과학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준 것이지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많은 팩트들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그들에게 전달을 해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정말로 맞다. 이게 정말로 팩트가 맞구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웹사이트에 관련된 사항들을 쭉 같이 기입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기존의 역사, 아마 여러분들 역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물어봐요. 심지어 저는 이제 역사 전공인데 사학과 학생들한테도 수업에 들어가서 역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손을 안 들어요. 혹은 뭐 세계사라든가 한국사 배워본 경험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손을 드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굉장히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암기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여러분도 암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역사라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서 역사가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연도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을 외워야만 되고 그런 것들을 시대 순으로 늘 나열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교육만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아 역사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쭉 이어놓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기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또는 그런 행위를 왜 하게 됐는지. 자, 인간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 혁명이 일어나거나, 또는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체제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왜 도대체 저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됐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바라고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주로 분석하는 이제 그런 학문들을 우리가 역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역사는 늘 인간 중심의 이야기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범위를 좀 더 넓혀 보시게 되면 이제는 인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 인간만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이 언제 처음 등장해서 어떻게 진화했고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각자 이주한 그런 환경에 맞추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켰는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둘러싼 여러 생명체들, 더 나아가면 지구, 좀 더 나아가면 태양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까지도 맨 처음에 만들어진 그리고 진화해 갔던 이야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키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생명과 인류 각각이 서로 역사와 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따로따로 나누어서 보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것 하나로 한번 통합해서 큰 틀 안에서 살펴보면 분명히 인류의 역사도 우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또 생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실제로 생명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인류의 역사와 어떤 부분에서 공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비키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여러 학문이나 교과목들 가운데 가장 큰 시간적인 공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가장 시작은 우주의 탄생인 빅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나아가서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라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어떤 생활을 살고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좀 더 나아가서 먼 미래가 되면 우리 보통 50억 년 정도 지나면 이제 태양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태양이 소멸했을 때 인간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인간이 멸종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빅뱅부터 시작해서 현재와 미래까지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큰 끈으로 하나의 큰 소위 말하면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실제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주장이라든가 이런 의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간과 공간의 규모라는 것, 스케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위로 확대시키는 게 바로 빅히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는 늘 138억 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38억 년 동안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생명체가 등장했고 또 인간은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삶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 문화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문화들이 나타나게 됐을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관점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 미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단순히 138억 년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습니다. 자, 이 알파가 어느 정도나 될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100년이 될 수도 있고요.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수십억 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138억 년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자, 그 우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그림이에요? 고개 끄덕이셨어요? 누구 그림이에요? 예, 고갱 그림입니다. 자, 제가 제목은 어려워서 뭐 제 기억으로는 뭐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뭐 이런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기억력이 점점 더 감퇴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정확한 이제 명칭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자,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제목에서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실제로 인간의 기원은 어디인가? 인간은 언제, 어떻게 등장해서 어떤 형태의 변화 또는 진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을 경험하고 실제로 오늘날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오늘 10월 8일 지금 5시 15분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왜 과학도서관 5층에 이 여기 어디 뭐 회의실? 뭐 하여간 이 공간에 앉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 나가서 이제 한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 재미없었어 라고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임팩트가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현재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를 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8억 년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우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실제로 우린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물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빅 퀘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큰 물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혹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이런 형태의 질문을 던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답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식대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한 가지 방법이나 한 가지 어떤 틀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디서 등장했는지, 또는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태양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우주는 언제, 어떻게, 왜 시작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하나의 학문으로서만, 하나의 학문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보다는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쉽고 좀 더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빅 히스토리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빅 퀘스천에 대한 대답들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빅 퀘스천에 대한 나름대로 대답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하세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을까? 나는 기본적으로 역사학자인데 왜 자연과학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언제부터 내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저 학교 다닐 때 사실은 뭐 사담입니다만 과학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주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역사학을 전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과 과학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너는 당연히 인문학을 공부해야겠구나라고 이야기라고 이제 진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결정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지, 그들과 만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라든가 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어떤 하나의 학문이나 관점에서 설명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조합하고 또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만 실제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뭔가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대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그런 글자들만 보셔도 돼요. 자, 빅히스토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조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창조신화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께서는 창조신화라기보단 탄생신화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라고 이제 신화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은데, 자, 말 그대로 창조신화는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요. 우주가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지는, 자, 그런 것들에 관련된 일종의 신화를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 또는 우리나라의 신화, 중국이나 일본의 신화, 또 여러 지역에 걸쳐서 오랫동안 전수되어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신화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신화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뭔가가 나타나서 복잡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됐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빅히스토리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것, 우주의 시작부터 실제로 인류,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생명들까지, 자,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형태의 창조신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창조신화가 기존의 신화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첫 번째 사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주의 탄생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빅뱅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물론 그 당시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터져서 보여지는지 이제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은 중국의 반고신화를 이제 표현한 그림입니다. 중국에서는 세상이 아주 혼돈스럽고 아주 모든 것이 엉켜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갑자기 알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 알에서 반고라고 하는 뭐 사람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세상을 만든 영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중국의 신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세상이 알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화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운데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런 중국의 신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있는 그림 아마도 교회 다니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세상이라는 걸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특히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되는 날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날 우리는 자,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두 번째 반고신화 같이 자, 세상이 알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단지 신화로만 기능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신화라는 것도 세상이라는 것 하나님이 여섯 번째, 처음에 맨 처음에 만드시고 여러 가지 형태의 생명체를 만드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다. 물론 교회 다니신 분들 열심히 잘 믿으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런 어떤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우주의 시작과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은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객관적인 혹은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자료들과 그런 정보들과 그런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빅뱅 이론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빅히스토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퀘스천에 대한 대답을 찾아낸 그런 과정이면서 실제로는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탄생하고 형성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 그런 것들을 말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고신화 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신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신화의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신화들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설득력을 지니고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창조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창조신화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실제로 빅히스토리는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작이 됐을까?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오리진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의 기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또는 특정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빅히스토리의 이야기를 해요. 자, 아마 보셨을 거예요. 무슨 동화인지 아시겠어요? 동화책 안 읽으셨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자, 우리 보통 전래동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해와 달이 된 온우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엄마가 떡 팔러 갔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호랑이가 아이들을 잡아먹으러 왔어요.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오니까 그 남매가 동화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데서 오빠는 해가 되고 여동생은 달이 되었다라는 이제 전설이죠.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전설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정말로 팩트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태양이라던가 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 올라간 오빠가 태양이 됐구나 또는 하늘로 올라간 여동생이 달이 됐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옆에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있고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7월 7일 칠성날에 관련된 전설을 이야기하면서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 아래 흐르는 게 바로 은하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전에 사람들 은하수는 마치 강물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하수가 더 이상 강물이 아니라 별들의 집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빅히스토리는 이렇게 모든 것의 기원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실제로 기원 이야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라든가 또는 중국에 내려오는 신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해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세상에는 어떤 단일한 어떤 하나의 기원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이라던가 또는 그런 어떤 설명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자연과학과 인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동화책의 이야기구나 전래동화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궁극적으로는 달이라는 게 또는 해라는 게 또는 별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런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얼마나 믿을 만한 증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 전수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실제로 빅퀘스천을 우리가 풀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는 자연과학이라든가 또는 인문학 이런 것들이 아주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지금까지는 뭐 달이라든가 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만 설명해 왔었는데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왜? 여기에 대한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다고 믿는 증거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에는 기원 이야기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 신화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믿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증거들을 제시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기원과 창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묶어 나가는 것이 바로 빅히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알에서 튀어나왔거나 실제로는 뭐 닭이 낳은 알에서 또는 뭐 하늘에서 말이 내려와가지고 알을 낳았는데 그 알에서 남자아이가 깨어났다 뭐 이런 것들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인류가 언제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분화해 나가고 실제로 서로 다른 굉장히 다양한 인류의 종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과학적인 증거들과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아르디피쿠스뿐만 아니라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가 또는 호모라든가 자 이런 여러 가지 종의 우리가 보통 이제 선행인류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생인류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인류의 조상들도 일직선상으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타나서 그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종들이 대체하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진화를 배우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브랜치를 만들어가면서 그들끼리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들끼리 분명히 어떤 나름대로 상호작용을 했을 것이라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인류의 진화라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동의하고 여러분의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배우는 인류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이 그림을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까 아니면 중간에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림을 좋아하게 된 그림을 좀 많이 썼는데 자, 반고흐의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오르세 미술관에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그냥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별을 굉장히 좋아하고 별을 굉장히 많이 그렸고 실제로 고흐가 살아생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인간은 죽어서 별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라는 것은 별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하늘에 별이 떠 있어요. 하늘에 별이 떠 있고 밑에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의 진화를 이야기할 때, 생명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에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노 부부가 있어요. 실제로 하늘의 별과 생명체의 근원인 물과 실제로 인간, 결국 우주와 생명과 인간의 모습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림.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사실 맨 처음에 사용한 그림은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빛기술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분이 이 그림을 사용을 해서 이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발표라든지 이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로 내가 어디에서 특강을 하는데 네가 사용한 이 그림을 좀 사용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사용하라고 이제 퍼미션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봤을 때도 저는 예전에 그냥 고흐가 별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별이 반짝거리고 뭐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네라고만 생각했지. 이 한 장의 그림이 아까 말씀드렸던 138억 년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의 모든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농축시킬 거라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이 그림이 단순히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주의 이야기와 생명체의 이야기와 또 인간의 이야기 더 나아가 여기는 교회도 있고 마을도 있고 실제로는 반짝이는 불빛도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불빛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문화라든가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 안에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빛기술이가 이제 이런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원을 이야기하는 자, 그리고 실제로는 창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또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빅 퀘스천이라는 거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또 나는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답들을 우리가 모색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여러분 공부하시는 전기 공학이라든가 또는 제가 공부하는 역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학문들을 우리가 서로 결합시켜보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했을 때 쉽게 그런 대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빅히스토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분이 이번에 10월 17일 날 한국에 오십니다. 10월 제 기억으로 21일, 22일 동안 신라호텔에서 세계지식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이 열리는 거기에 키노트 스피커로 오세요. 네, 저랑은 5년 동안 이대에서 같이 공동 연구를 했고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빅히스토리를 가르치고 실제로 빅히스토리라고 한 단어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러시아사가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맨날 저랑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본인이 역사학자여서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빅히스토리를 그냥 역사라고만 이해하는데 자기가 봤을 땐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냥 농담삼아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학문 분야의 창시자이고 실제로 가장 먼저 이러한 관점들, 이런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교과목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호주 맥쿼리 대학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198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작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25주년 맞나요? 제가 뺄셈 잘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약간 몇 주년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데이비드 크리스천이 빅 히스토리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 퀘스천이라는 것.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는 생명체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인류는 언제 어떻게 등장해서 왜 이런 방식으로 진화했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사만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거죠. 우주에 관련된 이야기만으로도 풀어나갈 수 없고 실제로는 지구에 관련된 이야기만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과 지구와 생명과 우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연결했을 때 좀 더 쉽게 자 우리가 큰 어떤 질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또 이제 빅 퀘스천이라는 거 굉장히 핫한 그런 어떤 소위 말하면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사실은 본인은 가지고 있었고 본인은 89년부터 교과목을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물어봤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자 이 교과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빅 히스토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138억 년의 우주 혹은 138억 년 플러스 알파의 우주 자, 그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기원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여러분들 전기공학 공부하시고 저는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보는 것들만 사실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좀 더 시야를 넓혀보거나 또는 다른 것들과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들이 바뀔 수도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뭐 빌 게이츠 빅 히스토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빌 게이츠가 이 교과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데이비드 크리스천과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지금도 자, 그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빌 게이츠의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본인이 왜 빅 히스토리를 좋아하느냐 굉장히 좋아하는 게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국의 소위 말하면 교과 과정이라는 것을 바꿔놓으려고 하는지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빅 히스토리를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빅 히스토리가 자연과학과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경계를 점차 허물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블러한다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융합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통 이런 것들과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11년 3월부터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 게이츠와 데이비드 크리스천 교수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9학년과 10학년을 대상으로 모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교과 과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에 교육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빅 히스토리 관점이라든가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주 에서는 이제 교사들이 신청을 해야 이제 교육위원회에 가서 우리 학교에서 이러이런 과목을 가르치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미국의 여러 공립학교라든가 사립학교들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빅히스토리프로젝트.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실제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형태의 동영상들과 그다음에 전 세계 석학들의 강연들과 그다음에 실제로 데이비드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적인 스크립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아티클이라든가 자료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누구나 여러분들 쉽게 가입하셔서 로그인해서 보실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이 프로젝트 웹사이트가 이제 오픈됐을 때에는 허락을 받아서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만 줬어요. 저는 허락을 받아서 허락을 받은 정말 대한민국에 두 명밖에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은 이제 다 누구나 쉽게 어세스할 수 있고 그 안에는 모든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신다면 상업적인 용도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빌 게이츠가 부자가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스갯소리로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면 법률적인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늘 이기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굉장히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뭐 상업적으로 도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빅 히스토리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2011년 4월에 테드 컨퍼런스에서 이제 빌 게이츠가 데이비드 크리스천을 소개를 하고 실제로 내가 이러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론칭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 이제 3월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4월에 테드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9월부터 이제 미국은 9월부터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9월부터 미국에서는 5개 학교를 선발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이제 2개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2015년 올해죠. 미국에서는 146개의 학교에서 빅히스토리를 정규 교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60개의 학교에서 빅히스토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한 달 반쯤 전에 빅히스토리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사람에게 받은 통계 자료니까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년에 한번 미시건 대학에서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사 연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년 5천 명 이상이에요. 이 프로젝트에, 이 교사 연수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과학 선생님들 또는 역사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제 빅히스토리가 우리가 우주와 생명과 인류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앞부분에 대해서는 과학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역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이제 그런 형태의 팀티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138억 년 플러스 알파의 우주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소화해서 학생들에게 다 가르칠 수 있느냐, 어렵지 않느냐,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쭉 여러 해 하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제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라든가 기준이 생겨요. 아, 내가 물리학자는 아니니까, 내가 생물학자는 아니니까 내가 이해하는 선에서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들과 실제로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자. 그러니까 실제로 구조나 패턴을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구조나 패턴이라고 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라는 건 이제 물론 빌 게이츠의 그런 후광이라는 것도 분명히 작용을 하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빅히스토리 프로젝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학년과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큰 규모에서 여러 가지 것들의 기원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빅 퀘스천에 대한 대답들을 좀 더 쉽고 좀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과정으로 들어왔을 때 나름대로 패턴과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빅히스토리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는 138억 년의 우주를 이 프로젝트에서는 8개의 단계, 소위 말하는 8개의 임계 국면이라는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빅뱅이고요. 두 번째는 별의 탄생이고 세 번째는 원소의 등장입니다. 네 번째는 지구와 태양계의 등장이고 다섯 번째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예요. 여섯 번째는 실제로 인류의 진화,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가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지고 있던 지식이라는 것을 축적하고 교환하기 시작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곱 번째는 농경의 기원, 우리가 보통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제 농경이 왜 시작됐는가, 어떻게 인간 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시대, 현대시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교과 과정으로 만들었을 땐 이렇게 8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빅히스토리는 뭐 몇 개로 나누는 상관없습니다. 20개로 나누는 상관없고요. 뭐 15개로 나누는 상관없고요. 개인적으로 각각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8개로 나누던 혹은 뭐 2개로 나누던, 2개는 좀 심하겠지만 10개로 나누던 20개로 나누던 저는 그건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빅히스토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형태의 소위 말하는 관점과 동일한 형태의 텍스트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프레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랄까 굉장히 좀 이렇게 구조화되고 획일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제 도입이 돼서 학교에서 가르칠 때에는 미국에서 가르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서는 8개가 아니라 뭐 10개가 적합하겠다 또는 20개가 적합하겠다 뭐 이런 형식으로 바꾸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자, 이 빅히스토리 프로젝트에서 아까 보셨던 8개의 그 임계 국면들마다 이렇게 카드를 한 장씩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스레스홀드 카드라고 부르는 이런 카드를 만들어주는데 그 카드는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요리로 말하면은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이 골디락스 조건이라고 하는 정말
딱 알맞게 떨어지는 그 조건을 만나게 되면 실제로 이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게 빅히스토리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8가지 그 임계 국면이라는 걸 전부 다 다이카드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맞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좀 어거지 같은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카드를 수용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농경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농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농경이라는 게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전쯤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렵 채집이라고 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량들을 얻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잡아먹고 여러 사람들이 소위 말해 힘을 모아서 큰 동물을 잡아서 실제로 그 고기를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무 열매라던가 또는 곡식을 채취해서 우리가 먹기 시작하다가 10,000년 전에 이제는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들이 한 지역에 정착하면서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죠. 왜 하필이면 10,000년일까? 2만 년도 아니고 10만 년도 아니고 더 그렇다고 5천 년 전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10,000년 전쯤에 인간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 방식이라는 것이 나타났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빅히스토리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농경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수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요.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이 당시쯤 되면은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로부터 벗어나서 지구에 거의 가지 않은 지역이 없어요. 극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 호모사피엔스가 이주하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에 가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10,000년 전에 나타났던 지구의 여러 가지 변화들 갑자기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인간, 소위 말해 인구라는 것이 증가하게 된다면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많은 자원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원에 대한 소위 말하면 경쟁력이라는 게 점점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나서 결국 우리가 농경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봤어요. 아 저런 게 있네. 아, 저런 동물이 있구나. 아, 이거 한번 따먹어 볼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형태의 작물이라든가 동물들이 이제는 인간이 자기 주변으로 데려와서 길들이기 시작하죠. 다른 방식으로 동식물의 유전자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식량들을 얻게 되니까 이제는 500명 이상 구석기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렵 채집 시대에는 인간 공동체의 단위가 500명을 넘지 않았어요. 이동 생활하기 때문에 실제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인구가 뭐 만 명 또는 수만 명까지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도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도시가 나타나고 도시들이 번성하면서 이제는 국가라고 부르는 강제력을 지닌 그런 어떤 권력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도시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전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입니다. 우리가 농경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나타났던 새로운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138억 년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그 사이에 우주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럼 어떻게 하나로 다 연결할 수 있을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빅히스토리 프로젝트에서는 저런 카드들을 사용해서 8가지의 중요한 임계 국면들을 자기들이 설정을 하고 각각의 임계 국면에 맞게끔 이제 카드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빅히스토리 프로젝트에서는 시간이 점점 더 흐르면 흐를수록 빅뱅에서 원소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등장하고 인간이 나타나면서 복잡성이라고 하는 걸 점점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이제 소위 말하면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빅히스토리가 왜 138억 년 플러스 알파의 우주라는 것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가. 결국은 우주와 생명과 인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호 관련성이라는 것을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 뭐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실제로는 보여주고자 하는 게 바로 빅히스토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 실제로 태양에너지라든가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제가 여기 이제 구슬을 쭉 보여드려서 우리 비즈 공예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손으로 하는 게 굉장히 젬병이라 이제 저런 거 시켜주면 잘 못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구슬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구슬들이 우리에게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말 속담에 있는 것처럼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구슬들을 어떻게 꿰 것인가.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부 다 기준이 있을 거예요. 뭐 빨간색만 모아서 꿴다던가 또는 빨간색과 파란색만 꿴다던가 또는 뭐 빨진 옷을 파란 보. 제가 9살짜리 조카가 있는데 9살짜리 조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무지개 색깔로 칠하는 거예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옷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 무지개 색깔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름대로의 패턴이나 원칙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구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 패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나 시각에 맞추어서 구슬을 꿰면 뭐 목걸이가 됐던 뭐 반지가 됐던 팔찌가 됐던 이런 형태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는 구슬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흩어져 있고 실제로 쏟아지면 굉장히 처리하기 곤란한 이제 그런 형태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기준이라던가 관점이라던가 또는 나름대로 어떤 큰 틀이라고 하는 것에 꿰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빅키스가 그럼 정말로 새로운 학문이냐? 저는 새로운 학문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빅키스에서 말하는 상당 부분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어쩌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제가 빅키스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지식을 보여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들을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이냐 어떻게 다르게 보면서 다른 것들과 한번 연결시켜 볼 것이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사실은 저보다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절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늘 경쟁자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예요. 자, 이미 스티브 잡스는 고인이 됐지만 실제로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를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현명한지, 누가 더 부자인지, 혹은 누가 더 미국 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는지, 누가 더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에 우리가 융합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특히 대한민국 교육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창의력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는 보통 창의력이라는 것이 피카소가 예를 들어서 2차원 평면에 3차원의 세계를 그렸던 것처럼 뭔가 특이하고 굉장히 남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창의력은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다면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실제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물론 이제 대학 중퇴라든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은 뭐냐면 창의력이라는 것을 실제로는 커넥션이라고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새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너무나 많은 지식과 너무나 많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연결시켜보는 것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바로 창의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것은 결국은 커넥팅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서로 연결해보되 연결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 가치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각자가 알아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창의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키스토리는 제가 이해했을 때 자, 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보여줍니다. 138억년 플러스 알파의 우주라는 것의 큰 틀을 보여주죠. 큰 틀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각난 지식들을 한번 연결시켜보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식들 계속 파편화된 상태로 배워왔어요. 물리는 물리대로, 실제로 화학은 화학대로, 역사학에서도 뭐 동양사는 동양사대로, 한국사는 한국사대로. 저는 미국사 전공인데 미국사 중에서도 20세기 아주 극히 일부분만 공부를 합니다. 20세기 전체를 다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작은 부분들을 좀 더 큰 컨텍스트에서 좀 더 큰 그림판에서 저는 보통 퍼즐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더 큰 퍼즐판 위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아 사실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내가 어떻게 다른 것들과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것들과 연결시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사용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자, 138억 년 실제로 빅뱅이 시작됐던 그 그림판 그 퍼즐판 실제로 이 퍼즐판에 뭐 퍼즐 조각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퍼즐 조각을 맞추어 나가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체 그림을 알면 퍼즐 조각을 맞추기 쉬워요. 제가 2007년에 한번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이제 병원에 이제 누워있는데 심심하잖아요. 아는 지인이 저한테 500피스짜리 그림 퍼즐을 이제 선물로 줬습니다. 심심하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맞추라고. 한 조각도 못 맞췄어요.
실제로는 제가 그 화가의 그림이 저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자, 이렇게 다 비슷비슷해 보인 이런 조각들 무슨 수로 맞출까 해서 정말 한 조각도 맞추지 못한 채 그대로 상자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138억 년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 큰 퍼즐판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로 무수하게 많은 퍼즐 조각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신 있게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기공학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도 아마 역사학 파트로 쭉 넘어와서 역사학에 관련된 뭔가 퍼즐 조각을 맞추라 그러면 주저하겠죠. 저는 반대의 입장일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주변의 것들과 어떤 방식으로 좀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빅키수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왜 이런 것들을 오늘날 해야 되는가 라고 이제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만 교육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어쨌든 이제 공부한 학생 입장이고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처음으로 빅키수리 교과목인 2대 개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과목으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뱅 이후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맨 처음에는 새로운 세계사, 지구사, 그리고 거대사라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과목명이 재미가 없으면 학생들이 수업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바꿔볼까 하다가 이제 빅뱅 이후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로 바꾸고, 지금 이 교과목인 이대에서는 교양, 핵심 교양 과목 중에 하나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이제 계절학기 5년 동안 데이비 크리스천이 한국에 이제 두 달씩 와서 체류를 하는데, 한 달은 계절학기 수업을 하시고 한 달은 저희랑 이제 같이 뭐 코어업을 한다거나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맨 처음에 영어 강의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 강의로 시작을 이제 계절학기더라도 이제 어쨌든 소위 말하면 상대평가라는 것에 의해 학점을 주게 되니까 성적이 나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을 기다려서 사실은 그 다음 여름에 계절학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좀 보완하고자 좀 학생들에게 좀 기회를 주고자 2010년에는 우리말 교과목을 만들고 제가 2010년부터 이대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교양 과목으로 작년부터 채택이 됐고요.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 수업으로 이제 빅키수를 가르쳤어요. 물론 학부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그 당시 사용했던 강의 아니니까 강의 계획서고요. 아까 이종빈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올해 2월에 제 은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근데 그분이 사실은 저에게 빅키스토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위 말하면 어떤 하나의 문이라는 걸 열어주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이제 저희 학교에서 빅키스토리 강의를 하시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만들었던 소위 말하는 이제 강의 아니고 이건 제가 만드는 강의안입니다. 저는 사실은 강의 안에 이렇게 많은 글자를 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쨌든 서로 다른 스타일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학부 수업에서는 강의안을 이제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개든 10개든 20개든 제 나름대로 임계 국면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달라질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고등학교에서 저희가 빅키수리 교육을 계속해서 이제 좀 많이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이제 영재 학생들을 내리고 이제 처음 수업을 했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실제로는 뭐 창의재단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수업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영재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5개의 학교를 선발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물론 정규 교과목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방과 후 교과목으로 개설을 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서, 그래서 결국 5번은 이제 우주와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로 나머지 5번은 인류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2개의 중학교, 2개의 고등학교, 2개의 중학교는 하나는 공립학교, 하나는 사립학교, 고등학교도 하나는 공립학교, 하나는 자사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나누어서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실제로 그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 또는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 30개 고등학교에서 한 명씩 학생들을 받아서 이대에서 이제 한 학기 내내 사실 이제 10번에 걸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방과 후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뭐 지식을 전달한다거나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연결하는,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시간은 강의라고 한 시간은 체험활동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체험활동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강의와 체험활동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아이들에게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강의와 체험활동 같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지식,
또는 정보라고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액션으로 취함으로써 몸으로 체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느끼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었던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사진은 이제 제 수업에 사용했던 사진인데, 제가 이제 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별자리를 이제 만들어 봐라. 단순히 별자리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줘요. 그리고 골디락스 조건들을 주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아까 보셨던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초월해서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별자리가 이제 모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양을 만들고 거기 이름을 붙여라. 이제 이 학생이 있던 팀에서 만든 것은 그 당시 한참 독도의 그 영토 분쟁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독도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을 실제로 가르치는 내 입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2년과 13년에 걸쳐서는 이제는 방과후 교과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사 연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못했어요. 작년은 못했는데 올해 저희 겨울에 교사 연수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 실제로 방과후 교과목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분량만큼 전체 10회에 걸쳐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1시간의 강의와 1시간의 체험활동, 그리고 실제로는 체험활동이라는 것도 이제 소위 말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각자 아이들의 수준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의 반응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제 그런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겨울에는 이제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의 이정모 관장님이 오셔서 이제 특강을 해주셨고요. 미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총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이런 교원 연수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은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못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비키수리와 관련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교원 연수를 하고,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 실제 올해부터 이제 하나고등학교에서는 정규 교과목으로 지금 빅키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되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입시 부정 문제 때문에 좀 약간 수그러들기는 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중고등학교에 이런 거예요. 중학교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규 교과목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또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빅키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인력의 문제라는 것도 사실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제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부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눈만 뜨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실은 저 이메일 체크하는 거고, 페이스북에 뭐가 올라왔는지 보는 거고, 침대에 누워서도 잠자지 않으면 계속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실제로는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댓글 놀이하면서 이제 노는 거죠. 자, 우리 이런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쨌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보시는 지도는 전 세계 말라리아 이제 분포와 관련된 지도입니다. 우리는 말라리아 나랑 별 상관없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했던 3대 질병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퇴치해야만 하는 가장 심각한 질병 중 하나가 말라리아인데, 자, 보시는 지도에서처럼 빨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말라리아가 가장 많이 실제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자, 지도 보실 줄 아시죠?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부, 남부지역, 그리고 인도, 동남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못 산다고 이야기하는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뒤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국가들의 말라리아가 굉장히 자주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으로 발생을 해요. 자, 이런 지역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물론 기후적이거나 지리적인 또 여러 가지 자연환경의 요건들도 있겠지만, 이들이 백신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이라든가 또는 뭐 제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제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랫동안 사실은 유럽인들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아프리카만의 문제야, 동남아시아만의 문제네 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염병을 통제하고 사실 전염병으로부터 덜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논의해야 되는 글로벌한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최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기후온난화의 문제라던가 또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가 문제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 물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언젠가는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또는 그 다음 아이들에게 어떤 형태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글로벌한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냐, 결국 소통과 공존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소통과 공존이라는 것이 잘 안 돼요. 실제로 소통하고 공존하고 또 여러 가지 상호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가 앞에서 이끌어야 되고 결국 이끄는 주체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학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우리가 근대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모든 학문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근대가 시작되면 학문들이 파편화되기 시작했고 역사학은 전 국민이라든가 국가 중심의 역사로, 자연과학은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하이어라키로 여러 가지 분야들로 쪼개지면서 점점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우리가 마치 전공이라고 부르는 메이저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날과 같은 이런 글로벌 사회에서는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의 시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로 다양한 시각과 관점과 다양한 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우리가 하나의 현상을 설명할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말라리아 저런 지역에 많이 사실은 뭐 소위 말하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저렇게 치명적인 전염병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국제적인 협력이라는 걸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결국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이에는 굉장히 높은 벽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벽이라는 게 점점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낮아지고 이제는 이 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꼭 빅키 스토리가 아니어도 사실은 학문 간의 소통과 공존과 그 학문 간의 대화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 존재해 왔었고 잠깐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라던가 뭐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많은 것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봐야 되고 실제로 이제 연결이라는 것이 아마도 커넥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공생이나 또는 뭐 공존이나 공지나 더 나아가 소통, 융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준 어떤 하나의 시각.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빅키스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빅키스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보면서 실제로는 주변의 다양한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나름대로 모든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거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 기사를 봤더니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 이제 미국의 교육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공교육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교육 체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빌 게이츠가 빅키스토리를 후원하는 것처럼 아마도 모르겠어요. 스티브 잡스의 이제 미망인이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어떤 움직임이 제기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혹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아주 짧게 빅키스토리가 뭔지, 프로젝트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태의 교육이라는 게 진행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이 연결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좀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